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민입니다.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어제 오전 당 사무처 당직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총장은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전국 순회 일정을 포함한 당무 현안을 보고받던 중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한 당직자에게 XXX, X 같은 놈이라고 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당직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잠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사무처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비정상적 욕설을 하고 참석자들을 쫓아내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저지른 사무총장을 즉각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사무총장은 욕설을 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의에 함께하던 사람들,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한 총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를 주도해야 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한선교는 방송 이미지가 얼마나 가식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정치인 하기 전에 인성 좋게 봤던 사람인데 권력을 맛보면 인간이 저렇게 쓰레기가 되는구나. 실망하게 만든 사람. 한선교의 갑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폭력과 감금으로 법을 뭉개는 한선교. 늘상 하는 게 망언이니 놀랍지도 않지만 자한당 사무처에 노조가 있다는 게 놀랍다. 한선교 욕설에 놀라는 사람들이 더 신기. 한선교 사무총장의 욕설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경 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가족과 같은 당직자들에게도 거부당한 한선교 사무총장은 사퇴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는데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